여기 오시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중증이세요. 그리고 발달장애인분들은 개개인마다 특성이 좀 다 다르시거든요. 그래서 어떤 분은 자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감정 변화에 정말 예민한 이용인분도 계세요. 저희가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근데 저희가 지금 공간 자체가 원룸으로 다 트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이용인들을 봤을 때 모방을 하는 이용인들도 많이 계세요. 여기 지금도 벽에 보면은 얇은 스티로폼 같은 게 이제 벽에 붙여져 있는데 이게 자해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이제 벽에 머리를 박는다거나 아니면 주먹으로 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. 창문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창문을 열고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이용인들도 계세요. 그래서 이게 안전장치가 좀 많이 필요한 상태이죠. 우선 제가 처음 와서 이 시설을 봤을 경우에 아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고요. 여기서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활동함이 있어가지고 안전상 어떤 위험에 노출되시는 그런 분이 많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다 그냥 무난한 시설 같았는데 좀 더 깊게 내용을 인식하고 봤을 때 새로운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계단이 굉장히 이제 일반인들도 좀 미끄러운 정도의 그런 계단입니다. 대리석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미끄러운 방지 기능이 있으면 좋겠고요. 핸드레일도 지금 한쪽만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돼서 안전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 모서리 같은 부분들은 조금 라운드 식으로 하고 또 실수로 부딪히더라도 사람들한테 외상을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쿠션 주는 역할을 해주겠고 생활하면서 실수를 하고 또 이제 순간적인 돌발적인 행동이 나오더라도 그분들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안전 개념이 반영된 시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리모델링한 후에 무엇보다도 이제 공간이 안전해졌다는 거죠. 친구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.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이 센터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. 올라갈 때 보면 뒷모습이 엉덩이로 실룩실룩 가면서 애가 올라가요. 가고 전에는 안 간다는 때가 많았거든요. 요즘은 교육원 간다 이러면 뭐 이게 안에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좀 지가 좀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그런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. 뒷모습이 좀 젊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? 아름답고 안정하고 색깔 같은 것도 안정하게 되는 것도 많이 신경 쓰이고 그리고 시내도 2층, 3층 전문적으로도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냥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고 뭐죠 따뜻한 색깔이 있고 위험하지 않게 쿠션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아이들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활동하는 것들은 애들도 알잖아요. 행복하고 지금 너무 좋아하고 뭐 애들 아침마다 지금 센터 가요 소리를 애들이 말을 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 정도로 환경이 좋으면 또 기분도 애들 좋아지고 또 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뭐 저희는 항상 소외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근데 이런 기회들이 저희한테 주어진다는 것만 해도 행운이라 생각이 되고 사실은 여기 이렇게 이런 이게 시작이지만 많은 곳에서도 또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또 좋은 마음도 생깁니다.